안녕하세요. 전 김학성이랍니다. 배우락자 일을수령자 써서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본업은 화가인데, 근데 알다시피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알바식으로 시작해서 김밥집을 시작하게 했는데, 이제 이게 본업이 돼서 주기적인 전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 꿈은 아직 이제 먹지 않고 있고, 계속 지금 일 끝나면 저녁에 그림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시도 하고, 그래서 평생 제가 갈 길이기 때문에 주기적이 또 전도되겠죠. 다시 본업은 화가로 가겠죠. 지금 잠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 힘드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솔직히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이제 가스를 너무 이제 배달직부터 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바꿔야 될 전환점이 있었다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매제가 이 동네 사는데, 매제가 시장에 그 김밥집이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음식장사는 배는 안 굶으니까, 또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또 쏠쏠이 잘 되고, 또 열심히 한 만큼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이 장사는. 그래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전임자가 그 자식 이름이 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4년인가 하다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관두시는 바람에 제가 그걸 이제 인수인계 하게 됐는데, 그 집 자녀가 영하였었는데, 그걸 제가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전임자 여태까지 잘해온 게 있는데, 예의상 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잠깐만 하고 바꿀라 했던 건데, 가랑비에 오뜯듯이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왜 이제 고민이 되냐면, 이 김밥집을 하게 되면 과연 그림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시간상 대부분 이 김밥집이 야간 작업, 아니면 또 새벽에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체력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약간 비중은 이 김밥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그래도 저녁에 저희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인데, 저녁에 8시에 일 끝나면 샷다운 내리고 이 안에서 시간만 나면 작업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좀 달래고, 또 그래야 또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잠도 잘 오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이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참 이렇게 동적인 것보다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배달 다니다가, 저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앞을 보고 하나는 측면을 봐요. 왜냐면 모든 풍경이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관에 들어오기 때문에, 배달 갈 때는 바쁘니까 일단 스쳐가고, 올 때 항상 휴대폰을 가져가서 그걸 찍어요.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저 가게 와서 영업시간이 다 끝나면 샷다운 내리고 그걸 캠퍼스에 이제 옮겨서. 고향은 용인인데, 제가 이 85년대 삼성계에 올라와서 지금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제 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오히려 시골보다 여기가 고향 같아서, 이런 저 앞으로 계속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자꾸 없어져요. 또 이 풍경들도 언젠간 또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진에 이렇게 담아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림으로 그린 게 감이 틀리니까, 저는 또 그림 그린 사람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었다가 이거를 다시 바로 와가지고 이제 스케치에다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삼선공원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공원 안에 있는 분위기인데, 요것도 제가 성곽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건데, 이제 뒤에는 먼 발치 있는 성곽이고, 그래서 이 동네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네 떠나서 못 살 것 같고, 제2의 이제 고향이 돼버렸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 동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근함이죠. 이 동네는 솔직히 외부에서 오시면 다 놀래요. 여기가 서울인가. 그러니까 사대문 밖입니다, 이게. 그 앞에 해안문이 있는데, 그 안에는 종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안이 성곽 아니고 광화문 쪽으로. 이쪽은 성곽 바로 바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틀린지, 여기는 어디 시골 동네 같아요. 이 동네 자체가. 그만큼 온순하고 착하고,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인심이 좋고, 또 이 동네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답답해서, 아니 돈 좀 여유가 생겨서 딴 동네 이사 갔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동네 살기 좋고 인심이 좋고 시골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삼성계만큼 푸근하고 따뜻한 동네가 아마 이 대한민국에 없지 않을까 감히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결혼해서 지금 20년 살았는데, 저는 한 5분도 떨어지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여행다운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쉬질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게 제 사람한테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 양 고생한 거 조금만 더 해서 제가 진짜 뭐 하다못해 제주도 한번 신혼여행 빼놓고 제가 여행을 못 가가지고 여유가 좀 조금만 더 여유있게 해서 여행 한번 꼭 같이 가고. 어쨌든 이제 자 제가 큐 하면은 딱 아 이거 자 앞에 계시지만 쑥스럽지만 자 큐. 우리 사랑하는 여보 희정아,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나 흘렀네. 그래서 가스 배달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 계시지만 장모님이 짝을 지어줘서 이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람을 꿈에서나 또 만났으니까 나중에 태어나서 꼭 지선하고 결혼하고 싶고, 저희는 나이가 좀 같은 말대예요. 지금 51인데 나이가 같다 보니까 척하면 앱니다식으로 이제는 뭐 눈빛만 보면 서로 알아서 너무 기분 좋고, 하다못해 제가 상가집을 가더라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저는 또 이 연주 감을 좋아하니까 먹고 오면 제가 먼저 하고. 그래서 항상 편지 여기 보시는 편지 됐어? 됐어? 편지를 써주세요. 편지 나갔던 때 아니 상관없어. 누구누구야 하시면서 네 편지를 우리 사랑하는 희정아, 이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왠지 쑥스럽고 어색하고 남자로선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뭐든지 자꾸 해보니까 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고맙다, 뭐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희정이는 나이도 같고 여태 20년 같이 살아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고, 너무 안쓰러운 거는 너무 쉬는 날 없이 일요일 날이고 뭐 여태 쉬는 날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안마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집안에 청소 이제 가급적이면 대청소 제가 다 하고 애들 운동하고 다 빨아줘. 그래서 당신도 그걸 너무 고마워해서 나 역시 걔도 일조를 하는 것 같으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화 없이 사랑하고 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자. 사랑한다 희정아, 아들아 딸아.